자, 오늘은 이게 과학이랑 배울 건데, 과학이 뭐냐라는 거지. 과학이 뭐냐? 중학교 이제 올라왔으니까, 중학교 과학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초등학교는 물론 과학 배웠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마 과학을 배웠을 거야. 그래서 자연현상도 보고, 실험도 하고, 와이즈만 갔으니까, 와이즈만 실험도 많이 했겠지. 뭐 보기도 많이 보고, 그랬을 건데, 그럼 대체 과학이 뭘까? 교과목의 일부. 국어, 수학, 영어 있듯이 그냥 과학도 과학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과학이라는 건 언제나 뭘 생각했냐면, 탐구야, 탐구. 탐구의 영역이야. 언제나 뭘 하냐면, 탐구를 하는 게 과학이다. 라는 3년 내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뭘 배울 거냐면, 중학교 3년 내내, 첫 단어는 이제 과학이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 석환이가 이제 3학년이 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인류와 과학 문명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과학 문명을 이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 이러이러한 현상들을 발견했고 이러이러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요 뒤에 1학년 2단원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3학년 7단원까지 쭉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크게 이제 분야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탐구하는 거라고. 이 탐구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새로운 사실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과학이야. 석환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 집에 이제 가다가, 뭐 이름 모를 풀이 딱 있네. 석환이 딱 그 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처음 보는 풀이 딱 있어. 석환이는 딱 길 가다가 이제 어떤 풀이 하나 딱 있어. 풀인데 그 이전에 못 보던 되게 괴상마같은 풀이야. 꽃에 막 이빨 달려있는 풀이 막 있어요. 그럼 석환이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하고 싶어? 구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쌈을 싸먹자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뭐 이제 그건 석환의 자유겠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건 탐구잖아. 왜 그럴까? 라고 의문을 가지는 거에서 출발을 해. 왜 그럴까? 왜? 라고 하는 질문이 과학의 출발이야. 왜? 대체 왜 그럴까? 라는 거지. 왜? 그러면 한번 밝혀내보자 라고 하는 도전이야. 이것저것 뭘 해? 연구와 실험, 탐구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뭘 하는 거야?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거. 이게 이제 과학이지.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멀리 이제 노을이 지고 있어. 석양이 진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노을이 지네. 아, 참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성을 풍부해가지고 그걸 시를 써. 그러니까 이건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되는 거고, 그쵸? 문학. 글로 쓰는 거야. 아니면, 노은 왜 질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수증기의 빛의 산란 때문에 이렇게 노을이 붉은색으로 지는구나. 라는 것도 밝혀내면, 이건 연구를 통해 하는 거잖아. 이건 과학적인 영역이 되는 거지.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거 아니야. 잠깐만, 뉴턴 알아, 뉴턴? 네. 뉴턴이 뭐 하는 사람이야? 중력을. 그렇지, 중력. 정확히 얘기하면 만유 인력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인데 뉴턴은 어떻게 만유 인력을 발견했죠? 사과가 나무에 달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죠. 거기에서 착안을 한 거야. 왜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질까? 라는 거. 왜 끌려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까? 여기서 출발한 거야, 뉴턴. 그렇게 출발을 했지.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제일 유명하게 뭔지 알아? 혹시 알아요?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 혹시 상대성 이론 뭔지 알아? 그건 모르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는 거잖아. 모든 물질은 뭔가 상대성이라는 걸 가진, 상대성.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똑같이 두 개가 똑같은 속도를 달려봐. 얘가 30km, 20km를 달리면 얘가 더 빨리 달리잖아. 그럼 마치 얘가 느끼게 얘는 뒤로 가면서 느껴지겠지. 이런 게 이제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막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 좀 깊은 내용이긴 하지만
석가님 뭐 이런 이유 몰라도 상관없어. 모른다고 말해. 어, 너희 그것도 몰라 이러진 않아. 그냥 과학자들이 그런 걸 했다. 근데 과연 뉴턴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을까?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뉴턴의 사과, 뉴턴이 발견했던 사과 떨어지는 현상을 다 봤을 거야. 근데 왜 뉴턴만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시켰을까? 그건 바로 이 왜! 라고 하는 것 때문이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사과가 떨어지면, 오, 사과 떨어져 주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선생님은 그럴 것 같아. 생각이나 했겠어. 사과 떨어지면, 아, 저거 맛있겠네. 선생님은 그런 생각 정도는 했겠지. 저 사과를 쪼개면 씨가 있으니까 씨를 심어서 나무를 키우자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럴까? 왜 사과 떨어질까? 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 그런 거죠. 탐구에 의한 새로운 사실 발견하는 게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과학자예요. 그게 과학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학의 영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과학의 영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라는 거죠. 과학의 영역입니다. 일단 석환이가 중고등학교 때 만나게 될 과학의 영역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네 가지 구분을 하는데 뭘로 구분이 되느냐? 들어는 보았을까? 자, 물리. 물리. 화학. 생명과학.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석환이가 중고등학교 때 만날 내용들이에요. 크게는 과학의 영역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더라. 그게 있고, 이제 그럼 이게 끝일까요? 여기서 또 이제 나눠집니다. 석환이 꿈이 뭐예요? 과학자? 의사. 의사. 그러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개 중에 어디와 관련이 있을까요? 생명과학. 그렇죠. 생명과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은 또 이제 뭘로 나뉘어지냐? 뭐 시스템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 혹은 뭐 의학. 아니면 뭐 생명의 분류가 뭐 계통 분류학. 그 다음에 뭐 분자 생물학 등 수많은 영역으로 쪼개져요. 물리학도 뭐 입자 물리학, 뭐 빛에 대한 파장에 대한 물리학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현상들을 발견해요. 물리는 굉장히 분야가 다양해요. 뭐 전자기파를 연구하기도 하고 혹은 뭐 빛을 연구를 하고, 아니 빛이나 전자기파나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런 걸 연구하기도 하고 뭐 파동과 소리 혹은 입자에 대해서 이 세상은 대체 무슨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들의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고 화학도 뭐 유기화학 유기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 먹을 거 그다음에 무기화학 뭐 생화학 뭐 등등등 굉장히 계통이 다양해. 지구화학도 해양학 뭐 천문학 지질학 그다음에 뭐 대기 뭐 기상학 등등등 굉장히 많은 분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은 끊임이 없어. 그리고 이 과학의 영역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과학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붙어. 과학에 사회가 붙지는 않거든. 사회에는 과학이 붙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면 알 거야. 그래서 이제 그냥 사회대 이렇게 부르니까 사회과학대학. 그것도 뭐냐면 탐구를 통한 새로운 사실. 대체 인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뭐 인류학 아니면 뭐 사회학 뭐 이런 것에도 과학은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죠. 그만큼 넓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건데 그러면 과학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는 거지. 탐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탐구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면 과학에 대한 과학의 탐구 탐구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과학에 대한 탐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혹시 실험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가끔 하죠. 선생님 물론 이제 실험을 선생님이 이제 시키면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어떤 걸 하냐면 자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은화 만들기 실험 혹시 해봤어? 은화 만들기? 안 해봤어요? 뭐 은화 만들기 실험을 하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해본 걸로 하자.
실험 한 것 중에 뭐 기억나는 실험 있어요? 그 뭐지 그 잎의 기공 관찰. 아 잎의 기공 관찰. 그래요? 그러면 잎의 기공을 관찰하는 하는 실험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기공이라고 하는 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식물이 숨을 쉬도록 기체가 옮겨다니는 거지. 숨을 쉬도록 만드는 게 이제 기공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알고 있는지 선생님이 먼저 알려줘. 자, 기공을 통해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 기공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라고 이제 먼저 답을 주지.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사실을 잘 몰라. 예를 들어서 석환이가 이제 길을 가다가 풀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땅에 풀이 두 포가 난 거야. 똑같은 풀이에요. 근데 똑같은 풀인데 하나는 노란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라고.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파란색이라고. 똑같은 땅에서 나거든요. 똑같은 땅에서 이렇게 나. 근데 왜 색깔이 다를까? 궁금증을 가진 거지. 궁금증을 가져. 왜 색이 다를까? 왜 색이 다를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색이 다를까? 그냥 뭐 다른가 보지. 쓱 넘어간 걸로 그냥 땡인 거고. 여기에 이제 뭘 하면 탐구를 설계를 하면 이때부터 이제 과학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지. 자, 석환이는 왜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석환이 생각은 왜 그럴 거야? 자, 동일한 땅이었고요. 햇빛도 같이 비치겠지? 물도 이제 같은 양인 거야.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유전자의 구성이 좀 다르지 않나. 유전자 구성이 다르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래서 이 유전자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단 말이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유전자 구성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구나 라는 사실을 밝혀냈어. 이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진짜 이게 되네?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일반화라는 걸 시킵니다. 이제 보통 과학의 탐구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보통 탐구의 순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과학의 탐구 방법, 과학 탐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탐구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해요. 연역적 탐구라고 해요. 연역 탐구. 연역이라고 하는 거는 연관된 현상을 밝혀내는 거야. 연관된 현상. 대체 뭐랑 연관이 되어 있느냐? 라는 걸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설을 설정하는 거야. 이렇게. 왜 그럴까? 아마 이럴 거야. 아마 유전자 구성 때문인 거야. 아니면 물을 많이 주고 조금 줘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걸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가설. 그러니까 이 가짜가 무슨 가짜야? 가짜. 응, 가짜. 가짜. 가설. 아마 이럴 거야. 추측이지, 추측. 실제 사실은 아니잖아. 근데 결론 도출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됐어, 안 됐어?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뭘 시키는 거야? 일반화라는 걸 시키는 거야. 유전자 구성이 다르면 색이 다르게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그대로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이로 가는 거지. 아, 그럼 다른 이유 때문인 거야. 다른 이유 또 찾아가는 거죠. 이게 뭐라고? 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알겠어요? 무슨 방법? 연역적인 탐구 방법. 근데 모든 과학 실험을 이렇게 하면 참 좋겠잖아. 그쵸? 참 좋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지. 행성은 둥글다 라는 그런 이야기 딱 들었어. 그럼 선생님 궁금해진 거지. 행성은 정말 다 둥글까? 지구도 둥글죠. 달도 둥글고 태양도 둥글잖아. 그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행성은 다 둥글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은 둥글까? 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진 거야.
의문을 가졌지. 왜? 이걸 딱 가진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실험을 해봐야겠지. 우주선 타고 날아가서 여기 실험해보고 여기 실험해보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우주선은 만든 실력도 없거니와 언제 우주에 있는 전우주인지 다 봐요. 못 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둘씩 이제 관찰을 해보는 거야. 지구도 관찰해보고 화성도 관찰해보고 목성도 관찰하고 태양도 관찰하고 저기 멀리 있는 별도 이제 망원경으로 관찰해봤더니 다 무슨 모양이었느냐? 둥근 모양이었다라는 거지. 이런 탐구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귀납적,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해요. 이 귀납적 탐구 방법은 어떻게 실험이 진행되느냐?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관찰이야. 관찰이에요, 관찰. 여기는 가설을 설정해서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가설을 설정할 수 없어. 왜? 스케일이 너무 큰 거지. 이거는 작은 단계의 실험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거 너무 크다, 거대. 전 우주를 상대를 해야 되잖아. 이제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관찰, 몇 개의 예시를 관찰해 본 거지. 관찰을 통한 뭘 하냐면 유사점을 찾아내. 유사점을 찾아내서 이걸 뭐 하는 거냐면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이게 귀납적인 탐구 방법입니다. 앞으로 석환이는 뭘 더 많이 할까? 이거? 아 물론 이것도 많이 하겠지만 이제 중등 수준에서는 물론 이제 실험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이 연역 탐구 방법을 많이 쓸 거예요. 학교에서 보통 이제 무슨 실험을 한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방법이야?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요. 그러면 연역적인 탐구 방법을 순서대로 보자면 맨 처음 하는 건 뭐냐면 왜 색이 다를까? 라고 하면 뭘 먼저 했어?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하는 거야. 문제를 인식을 합니다. 문제를 인식을 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아마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뭘 해?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 순서는 이제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해? 가설 설정했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은 뭐야? 그렇지, 실험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탐구, 실험을 설계라는 거야. 탐구를 설계하고 그 다음 뭘 해? 자, 탐구를 수행을 합니다. 탐구를 수행을 해요. 수행했으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겠지.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나온 자료를 해석하고 자료 해석을 통한 뭘 해? 결론을, 결과를 도출합니다. 도출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읽어서 해석해서 결과를 내는 걸 도출이라고 해요. 도출을 해서 근데 자료를 해석을 해봤더니 이게 내가 예상한 가설과 맞으면 뭘 하는 거고? 일반화를 시키는 거고. 만약에 맞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어느 단계로? 가설 설정 단계로 다시 가야죠. 쓱 이렇게 이제 가야지.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의 영역탐구 방법의 순서예요. 제일 중요한 건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 이 순서는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요. 그냥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 이제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하자면 혹시 변인이라는 거 배운 적 있어? 변인? 변인 들어는 봤나요? 변인? 자, 가설 설정할 때 이거 탐구를 설계하잖아. 그러면 이 탐구를 설계할 때 맞춰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맞춰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실험을 해. 실험을 하는데 왜 색이 다른지 보기 위해서 여긴 어떻게 했냐면 물을 왕창 줬어.
여기도 물을 안 줘. 햇빛도 왕상 쬐지고 햇빛도 쬐지지 않아. 이렇게 되면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모든 뭘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게 있고, 내가 가설을 설정했으면 유전자 구성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하면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겠지. 혹은 물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하면 다른 조건은 다 맞춰줘야 되고 물만 다르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가설을 설정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뭐와 뭐? 변인. 조작 변인.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조작 변인은 내가 실험을 할 때 조건을 다르게 주는 거. 조작 변인 하면 이걸 뭐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가설 설정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실험군이 있고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실험군은 뭘 하는 거냐면 실험군은 얘는 조건을 변화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주면 노란색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쪽은 실험군은 물을 많이 줘야 돼. 대조군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인 상황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물을 많이 줬으면 이쪽 물을 조금 주는 거지. 이건 말 그대로 조건을 나머지 조건. 얘는 변화를 주는 거고 여기는 대조. 말 그대로 대조야 대조. 이쪽이 물을 많이 줬으면 이쪽은 적게 주고 빛을 많이 줬으면 빛을 조금 주고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변인을 맞춰 똑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통제 변인. 예를 들면 유전자 구성이 아니라 뭘 때문에? 물의 양 때문에 그랬다면 물의 양 때문이었다면 그럼 여기 조작 변인은 뭐고? 물의 양이 뭐고? 조작 변인이고 나머지 통제 변인은 뭐야? 나머지가 모두 뭐가 되겠어? 통제 변인이 되겠죠. 변인 통제라고도 하고 그렇게 될 때 이제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은 결과 자료를 해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물의 양이 많았던 곳은 노란색, 물이 적었던 곳은 파란색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결과를 뭐라고 하냐면 종속 변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종속 따라간다라는 거죠. 결과를 따라가는 게 종속 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따라서 조작 변인에 따라 종속 변인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 성환이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어렵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내용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 된다. 책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에이크만의 실험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에이크만의 실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인데 요 연역적인 탐구 방법에 요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에이크만의 실험을 한번 이 순서대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자, 에이크만이 뭘 문제를 인식했냐면 자, 닭이 있어, 닭. 닭이 있는데 어떤 닭? 에이크만의 실험은 닭이 있어, 닭. 닭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닭을 관찰을 했더니 어떤 닭은 건강해. 건강한데, 그러니까 원래는 닭 모이를 현미를 줬어. 근데 어느 날 백미로 바꿨더니 갑자기 뭐 각기병이라는 병이 걸려요. 각기병이면 다리가 휘는 병이야. 각기병. 다리가 막 각져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 각기병, 닭이 휜다는 거예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걸리는 병이에요. 비타민 B가 현미에 많거든.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지만 데이터하는 거 잘 몰랐어. 근데 실험을 해보지. 자, 닭이 있는데 닭이 뭐에 걸렸다? 각기병에 걸렸다. 그래서 에이크만은 문제인식을 한 거죠. 왜 닭이 각기병에 걸렸을까? 모이를 바꿨더니 각기병에 걸렸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설을 설정했어요. 각기병은 뭐 때문에 걸린 거다? 각기병은 뭐 때문에 걸린 거다? 닭 모이 때문에 걸린 거다. 그래서 닭 모이 어떤 백미와 백미는 일반 흰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미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는 거지. 백미를 줬더니 아무래도 각기병에 걸린 것 같아.
그래서 현미를 먹인 닭은 각기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설정합니다. 실험군은 어떻게 했냐? 나머지 조건을 모두 통일을 시켰겠지. 그래서 실험군은 뭘 했냐면 여기에다는 뭘 넣느냐? 모이로 현미를 넣었어. 현미를 줬고요. 대졸군에게는 뭘 줬냐면 백미를 줬어. 나머지 온도, 뭐 닭 모이 주는 시간, 닭 모이의 양, 물의 양, 그다음 뭐 닭의 뭐 운동, 뭐 닭의 나이, 아니 뭐 성별 이런 건 다 통일을 시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작변이는 뭐예요? 조작변이 뭐였어? 모이의 종류가 달랐죠. 모이의 종류 뭐와 뭐? 백미와 그렇죠, 현미가 달랐고 나머지 통제변은 모두 통일을 시켰겠지. 뭐 온도, 뭐 물의 양, 뭐 모이의 양 등등등 나머지는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탐구를 이제 수행을 했어요. 설계를 하고 수행을 했더니 자료를 해석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현미를 먹인 닭은 각기병이 걸렸어 안 걸렸어? 각기병이 걸리지 않았어. 근데 백미를 먹인 닭은 어떻게 됐다? 각기병이 걸렸네요. 각기병이 걸렸어. 어? 그러면 해석을 해봐. 결과를 한번 뽑아내봤더니 아, 현미를 먹인 닭에는 각기병이 걸리지 않았구나. 그럼 가설 그대로야 아니면 달라요? 그대로죠. 그래서 일반화를 시킨 거지. 뭐라고 일반화시켰냐? 현미를 먹인 닭은 닭은 각기병에 걸린다 안 걸린다?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 왜 그러냐? 이 현미 속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비타민 B가 있었거든. 비타민 B가 들어있었어. 그래서 각기병에 안 걸리는 거지. 비타민 B가 없으면 각기병에 걸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 이제 어른들이 현미 많이 먹잖아. 소화에 도움이 되고 막 그런다고 해서 현미 먹어봤어요? 현미 먹으면 어때? 흰밥이 맛있어? 현미가 맛있어? 현미가 맛있어? 흰밥이도 맛있어? 아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현미 먹으면 되게 속이 막 더부룩해요. 막 배에 막 가스가 막 차요. 우리 고구마 이런 거 먹어. 가스 막 차가 뿡뿡 막 이러잖아. 고무, 방귀 막 이러잖아. 현미도 그래.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 B가. 비타민 B는 많이 들어있는데 그 섬유질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들어있어. 근데 속을 좀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현미가 더 건강에 좋지. 이제 웬만하면 이제 밥을 먹을 때도 흰쌀밥을 먹어 아니면 검은쌀 검은쌀이나 이런 거 넣어서 먹어요. 조금 넣어서 조금 넣어서 먹어요? 집에서 뭐 많이 넣어서 먹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저것 들어있어요? 네. 그래. 일단 골고루 먹기 좋지. 뭐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아, 그래. 햄버거가 좋아? 아니면 밥이 좋아? 밥이 좋아? 네. 그럼 됐어. 밥이 좋으면 됐어요. 네, 이렇게 보는 거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옆에 한번 핵심용어 체크 개념의 문제 있죠? 이 앞에 한번 차분히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일단.